몇 해 전 겨울에 친구랑 둘이서 스키장으로 놀러 갈 때의 이야기다. 차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 쪽으로 가는 중이었다. 조수석에서 지도를 보고 있던 친구가 야, 여기 지름길이 있는데? 하면서 지도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도 그 길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다. 그리고 문득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우리는 원주에서 국도로 내려왔고 또 그곳에서 지도에 표시된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때의 시간은 오후 4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산골은 해가 빨리 진다. 벌써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으나 눈이 많이 내려있어 주변은 훤했다. 내비는 주변이 온통 산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편도 1차선이던 도로를 따라 주행 중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렇게 산속을 접어든 우리는 벌써 1시간가량을 헤매고 있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친구는 불안한 듯이 말을 했다. 이거 완전히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가까웠어? 이 고개만 넘어가면 바다일 것 같아? 나도 잘못 왔다 싶었지만 눈도 전혀 내리지 않고 유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산길을 계속 나갔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민가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산길,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과는 반대로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밤의 산길을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다. 민가 하나 보지 못하고 1시간 가까이 달려서 드디어 고개에 도착한 그때 친구가 입을 열었다. 어? 저쪽에 누가 있어? 친구의 목소리에 나도 사람의 모습을 봤다. 속도를 늦춰서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나이는 30대쯤 되어 보였다. 이쪽에 손을 흔들며 생글생글 웃고 있다. 그는 우리 차의 창문을 콩콩 하고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밖이 춥기도 했지만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몰라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문을 내렸다. 큰일 났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왠지 나와 친구는 조용히 있었다. 그 남자는 작게 연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다.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잠겨있지만 밖에서 딱딱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좀 열어줘요. 웃고 있는 얼굴과는 정반대로 딸가닥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더욱 커져간다. 춥다고요. 문 좀 열어달라고. 거기다 남자는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출발하자. 절대 문 열지 마. 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바로 엑셀을 밟아 그 남성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 드디어 민가가 보일 무렵 침묵하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아차렸었지 너도? 그 사람 이런 한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있었어? 거기다 이런 추운 날씨에 입김조차 나지 않았다니 저 사람은 절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